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날씬하면서도 키가 큰 모델과 같은 여성분의 얼굴에서 코가 크고 넓대 대한 광대에 대해 관상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여성분에게서는 코가 문제가 아니라 하관, 그 중에서도 입술이 눈, 그리고 코, 그리고 관골에 비해서 기운이 약한 얼굴입니다. 특히 외측에 있는 인중이 처져 있으면서 얇은 입술인데요. 얼굴을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 등 3등분을 하여 보면 아래 3분의 1인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얼굴을 하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기 해골법 그 모형에서 보듯이 그 줄일 수 없는 그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외측 인중이 긴 얼굴에서의 하관 길이 진다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얼굴이 다 이쁜데 외측 인중이 늘어진 경우, 또한 이렇게 입술이 얇으면서 외측 인중이 긴 경우, 혹은 입술이 두꺼우면서도 외측 인중이 긴 경우 등과는 그 다르게, 이 여성분의 얼굴에서와 같이 하관 비율이 작으면서 외측 인중이 긴 경우에서는 인중 축소의 방법 중에서 입꼬리와 입술 라인을 절개하여 입술에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되는 외측 인중 축소나 입꼬리 수술을 하지 않고도 외측 인중을 짧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러한 얼굴은 5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인중이 이렇게 쭉쭉 처지고 길어질 얼굴인데요. 그 이유는 하관 골격의 수직 길이가 길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지는 이 외측 인중을 조금이라도 덜 길어지도록 미리미리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원래의 얼굴로 돌아와 오악관상을 분석해 보면, 동악, 서악의 기운이 하관에 있는 부각의 기운보다 월등하여 위에서 아래로 눌리는 관상으로 입꼬리가 광대승천하지 못하고 이렇게 짜부가 되는 비율이므로, 턱 라인 지고지방이식으로 하관을 이렇게 받쳐주고, 마리오네트 지방이식으로 입꼬리가 처지지 않도록 받쳐주게 됩니다. 이 여성분의 입 주변 부위를 유심히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얇은 입술의 위쪽으로는 빨간 선 안쪽에 함몰된 코옆 꺼짐 및코밑 꺼짐이 보이고, 입술 아래쪽으로는 위쪽 빨간 선 귀족 꺼짐의 그 대칭되는 부위인 승장 꺼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위에 귀족 꺼짐과 승장 꺼짐이 있는 상태에서 입술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일명 오리 입술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입술 필러로 입꼬리를 올리거나 외측 인중을 줄여 보이려 시도할 때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입술 지방이식으로 이렇게 앙월구 타입으로 입꼬리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광대의 기운을 받쳐주는 하관 받침 지부 지방이식과 입꼬리 받침 마리오네트 지방이식으로 아랫입술을 지지해 주는 수생목 관상 성형을 하게 되면 널때대했던 광대도 이렇게 작아 보이게 되고, 큰 코도 작아 보이는 이중 효과를 얻으면서 얼굴 비율이 깔끔 간결하게 되어 한층 어려 보이고 귀여워지는 입술의 까 뒤집어짐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정한 얼굴 비율에서의 외측 인중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 아, 뭐야, 이거 어디를 절개해서 어떻게 봉합한다는 말도 없고, 뭐 흉측한 외측 인중 흉터 사진만 보여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요. 입술에 칼 자국을 내는 것은 후유증이 상당히 크고 오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흉터를 내지 않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관상 성형 수술은 각자 얼굴에 따라 수술 방법, 얼굴 비율에 따라서 다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의 얼굴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